안녕하세요, 희선이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제가 요새 조금 바빴어요. 다음 주에 친정 엄마가 김장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늘도 까고 생강도 까고 이래저래 하는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되게 좀 바빠서. 제대로 영상을 못 올렸어요. 아유, 보고 싶으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은데 제가 또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제가 또 중간중간 알바도 하죠. 그리고 또 뭔가 조금 배우기 위해서 어디를 좀 다녀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배우러 다녀야죠. 또 저녁에는 생강도 까야죠. 한동안 또 감말랭이 한다고 감도 깎아야죠. 제가 진짜 자는 시간 외에는 눈꽃을 새가 없이 진짜 바빴어요. 지금 첫 영상에 문을 열어준 이곳은 하늘꽃이라고도 불리는 플럼바거예요. 제가 쇼츠 영상에서는 플럼바거를 자주 선배해 드렸었는데 저는 이 플럼바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효자인지 세상에 끊임없이 가지 끝에서 이렇게 꽃을 매달고 바람에 하늘하늘 거리는 플럼바거를 보면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플럼바거를 또 하나 드렸지 뭐예요. 그래서 저희 집엔 플럼바거가 몇개 돼요. 이게 한꺼번에 꽃이 피니까 그리고 또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저희 집은 조금 꽃을 키우기는 환경이 좀 그래요. 햇볕은 잘 들고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안방 쪽에 붙어 있는 베란다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또 보시는 것처럼 제라늄이 YO 눈부신이라는 어느 목포의 어느 예쁜 꽃님의 변종인데요. 호박이 넝쿨체에 굴러 들어온 것처럼 어떻게 제 곁에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이 아이가 실망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피면 이제 완보리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리 말리지 않고 완보를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베란다가 좁고 길기만 해서 제가 조금 가드닝 하는 데 있어서 행동 반경이 좀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개수를 늘리면 안 되는데 또 사람 욕심이 그게 또 마음대로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웃기죠. 이 와중에 또 깎아놓은 꽃감 그것도 또 여기서 말리고 있고 아유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아주 요지경이랍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행복한 게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요. 하려고 또 마음을 먹으면 또 그대로 되니까 이게 제가 깎아서 널어놓은 감이에요. 이거 익으면 맛있겠죠. 저는 매년 친정집에서 이렇게 감을 갖다가 곶감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감말랭이 만들어서 동생들도 주고 엄마도 주고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또 감말랭이를 잘 드셔서 제가 자주 만들어서 갖다 드렸었어요. 이런 거 저런 거를 자꾸 보면은 이제 아버지 기일도 다가오거든요. 아버지가 많이 그립답니다. 제가 꽃을 통해서 이런 아픈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더 꽃에 더 열심히 가드닝에 열심히 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디 부케 그리고 로즈버드 저희 집에 그렇게 많은 꽃은 지금 없어요. 꽃대가 지금 많이 물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은 좋아요. 좁지만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다들 하나둘씩 지금 재련님들이 힘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서초동 사시는 꽃님이 계신데, 꽃님이 이렇게 아예 화분째 이렇게 비디 부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비디 부케가 꽃님한테 선물 받았었는데, 여름에 손을 놓쳐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비디 부케도 효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놓쳐서 어떡해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금 또 보내주신 거예요. 좁아서 뭐 다른 년이 베란다들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진 않아도 저희 집에 지금 꽃잔치를 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아시죠? 땅콩 사랑초예요. 보혜나 사랑초인데 지금은 해가 없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덜 피었는데, 진짜 어머 얘가 진짜 땅콩 열리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어떻게나 활기차고 우람하고 아주 스케일 크게 커가고 있는지 제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초는 몇 가지가 제가 또 나눔도 드렸었지만 또몇 가지 나눔 받기도 하고 해서 아직은 사랑초가 완전하게 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리 올리비아라고 제가 한 송이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는 이것을 깨순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작은 송이가 하나 피더니 깨순이더라고요. 제가 수지 뷰티도 그렇고 저희 집에 지금 깨순이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먹는 소리가 나요, 저희 좁다란 베란다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또 11월이 됐잖아요. 이제 곧 겨울도 오겠죠. 춥지 않게 마음 따뜻하게 지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있어서 저는 참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곧 6,000명 구독자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루하루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시간도 만들어 보겠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마음 변치 마시고, 구독만 하시고 안 보시면 안 돼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희선이네입니다.